서울 기독대는 지난 2010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처분서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교비 50억 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BS가 당시 교육부의 감사 결과 처분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 처분서는 이강평 총장과 이사회의 실수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독대가 지난 2009년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매입한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학교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기 위해 지출된 50억 원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에게 50억 원을 세입 조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 기독대는 이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애당초 서울 기독대는 90억 원의 땅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50억 원을 지급한 뒤 학교 이전이 가능해지면 나머지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겁니다. 하지만 미리 지급한 50억 원 때문에 서울 기독대는 지난 201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규정됐고 이번 교육부의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땅을 매입한 가격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기독대가 매입한 땅이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8억 원에 불과한데 90억 원에 매입했다며 재산관리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땅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땅을 팔기 위해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50억 원 환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환수 문제는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저기 그 매각 절차 해가지고 교육부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받았고요. 매각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 알아보고 있어서 네. 교육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강평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법원은 증거불충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적사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이강평 총장과 홍아무개 당시 사무처장이 이 총장 개인저서를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인쇄비용 1820만 원 등을 교비에서 집행했다며 총 2300여만 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학교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이강평 총장과 이사회의 잘못이 있다며 하루빨리 학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